에이스에서 그거 아닌데? 그냥 핸드폰이야. 그냥 다 돼. 너희 핸드폰은 똑같진 않지만 다 돼. 은근히 다 돼. 농구야? 농구인데 얘들이 뭔가 했어.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가 포인트. 오케이? 그러니까 English half rose up in revolt. Make a revolution. 혁명시를 일으켰다는 거야. 오케이? 근데 리볼트 폭동이 폭동. 50,000 of them. 그치? 어쨌든 간에 근데 뭐 하나 좀 기본 까자면 50,000 of them이란 말이야. 누가 주원이? 숫자들 다음에는 댐 얘가 죽어야지. 이 애들이 런던을 마치하면 그냥 쉽게 보자면 워크드야. 걸었고 행렬했고 그 다음에 디스트로이드 뭐 했고 파괴했어. 킹스 언크 뭐지? 뭐 왕의 사촌에 어떤 세이브리 팔리스 또 궁전을 파괴한 거야. 궁전은 막 깐 거야. 그 다음에 스톰드 타워 오브 런던, 런던 타워를 부셔버렸어. 그리고 킬드 로드 트라저 앤 로드 찬들러. 당연히 모르는 나라 주지 어떻게 알아요, 그치? 이게 재무상하고 대법관인데, 그러니까 재무 한마디 돈을 담당하는 애랑 법을 담당하는 죽인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왕에 대한 권위에 도전했고, 그다음에 경제라든가 법을 막고 있는 애들을 모함 걸 때는 없애인 거야, 그치? 그랬는데 그 폭동이 was put down soon after. put down은 꺼진 거야, 오케이? 곧 꺼졌지만, 오케이? 당연히 이슨 당이 뭐였어? 그 폭동은, 그치? Mark a sea change, 됐니? 바다의 변화를 찍어버렸대. 즉 어떤 느낌인 거지? 되게 많이 변화를 일으킨 거야. In the relationship between road and commoners, 보이지? commoners라는 나라가 어렵네. 평민. 평민과 어떤 군주 사이에서의 한마디 노멀 퍼슨, 이렇게 노멀 퍼슨과 그다음에 군주 사이의 관계를 뭐한 거지? 되게 많이 바꾸는 거야 이게. 즉 보니까 이런 식이었어. 영국 농민들의 혁명심, 실패했다, 성공했다. 그 폭동이 되게 빨리 꺼졌어. 실패했어. 실패했는데. 근데 실패했지만, 그래도 그 일반인들과, 그 다음에 뭐였어? 군주들 사이의 관계가 많이 변화를 일으켰대. 그치? 약간 절반의 실패, 절반의 성공 같은 이런 느낌인 거지. 그치? 반란의 의미는 당연히 이렇게 된 거지. 현대식의 농민에 대한 인식을 시작하게 된 거야, 이때부터. 그 전까지는 농민은 그냥 다 뭐였어? 그냥 군주들의 그냥 신하 같은 그런 거였지. 그래서 평민들은 would be no longer be stuff. 됐어? 평민들은 더 이상 땅에 bound to 묶여있느냐? who are bound to, be bound to, 뭐뭐하기로 되어 있는 거든. 땅에 묶여있는 서프 뭐였어? 그냥 소장용 같은 게 아니래 이제, 그치? 그리고 자기 commoners 그런 파머들은, 농민들은 would have a right, 됐니? 자기 뭐였어? right, 권리잖아. 어떤 권리냐면 1번, 2번, 3번, 4번, 됐지? 이런 느낌인 거지. 뭐 얻을 수 있어? 이제 임금 협상이 가능해진 거야. 무조건 해가 아니라 그럼 이거 얼마 줄 겁니까? 이렇게 한 거고, 그 다음에 땅을 뭐도 하고 사기도 하고 렌트 뭐였어? 빌리기도 하는 존재가 된 거야. 이게 좀 어마어마한 변화인 거지. 그리고 뭐를 where they choose 뭐였어? 의, 주, 동을 세틀 결정조할 수 있는 권리는 거야. 그들이 어디에서 선택할 수 있지, 그치? 이것도 그렇구나. 되게 많은 변화 이뤘네, 그치? By end of the century야, 그의 세기 말쯤에 소장원들은 had become tenant farmers. tenant라고 무슨 임차를 할 수 있는 농부가 된 거야. 그럼 땅을 빌려줄 수 있고 살 수 있는 거지. 그리고 leasing or buying their land, currency rather than labor, selling the food they grow and market for profit. 됐네. 근데 뭐야? 1번 하거나 2번도 할 수 있는 거지. leasing 임차하거나 사는 거야. 그러니까 빌려주는 거 한마디로. 됐어? 그들의 currency 통화야. 머니. 그들의 머니를 가지고 그들의 땅을 살 수도 있고 땅을 빌릴 수 있는 거지, 노동으로보다. 그리고 또 뭐였어? 명사 뒤에 뭐하나 주어나 동사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뭐를? A profit, 이득을 위해서 시장에서 그들이 뭐하는? 기르는 음식도 팔 수 있는 거지. 되게 좋은 변화다, 저게. 오케이, 알겠지? 그래 한 거
관람 전용의 차이점이 뭐냐 이런 거지. 이거 질문 되게 긴 것 같은 느낌이야. 되게 질문 왜 이렇게 길었어? 집 갈 거잖아. 아 공부할 거지? 끝나고 이거 끝나요? 어? 아니 하나 더 해야지. 헉? 안 되는데. 가위바위보 이기면 오늘 하나 끝내주지. 야 이거랑 뭐가 얘가 어떻게 가위바위 얘랑 어? 아 나한테 나한테 근데 네가 할래? 연습 안 그럼 그냥 다섯 개로 아 네 해요. 응 그거? 뭐 하자고? 뭐 하자고? 아 그냥 해. 나 주문 낼 거야. 네. 가위바위보. 아 주문 낸 거예요. 와 진짜 너 와 진짜 잘한다. 왜 전략? 거짓말했으니까 이거까지 해요. 답변 어린이. 어린이. 야 가위바위보에 전략이 필요한 거지. 아니죠. 자 셔프 오케이. 셔프인데 얘들이 so little incentive 형님. 이거 밟아봐. 달란 전의 실제 뭐냐면 저 웨어를 밟아야 돼. 그 농부들이, 그 옛날에 그 소장 문제, 제 농부들이 인센티브가 없던 지역인 거야. Growing more food. 이렇게. 됐지? As most of it went to load. 이 지역을 얘기하는 거지. 그 시야를 얘기하는 거야. 대부분의 뭐였을 땐? 인센티브가 누구에게? 영주로 가게 되는 그런 지역에서. 그치? 오케이? 이런 것처럼. 근데, This new bread, a bread of tenant farmers, 그래서 AOB 임차할 수 있는 농부의 새로운 그런 종족이 발생이, breed야, 발생이 could earn money, 무엇이었다? 돈을 벌 수 있었다, 그치? In direct proportion amount, 됐어? 그 양의 직접적인 비율로 돈을 벌 수 있었고, 그치? 그 다음에 cost of food they brought to market, 보여? 시장에서 그들이 가져올 수 있는 음식에 대해서 돈을 벌 수 있었대. 그래서 for the first time 처음에는 이것이 served interest most European farmers directly 대부분의 뭐였을 땐 유럽의 농부들에게 직접적인 뭐였을 땐 interest 형상이 뭐였어 이익이지 이익이야 이익들을 제공했었대 이것이 그리고 결론적으로 봤을 때 아우르크처럼 뭐였을까? 농업에 관한 아웃풋, 생산이 치솟았고 그 다음에 뭐였었니? Other farm would like wolves 이지? 양털 같은 그런 뭐였어? 다른 농무의 상품들이야, 굳은 프로덕트야 그 프로덕트에 관한 뭐였어? 아웃풋도 또한 뭐였대? 딜은 치솟아 올랐다는 거지, 그치? 그렇다면 정답은 뭐가 될까요? 뭐가 돈을 벌게 썼을까요? 봐봐 Working hard, innovative 뭐였어? 열심히 뭐하는 것? 일하는 것과 innovating 뭐였어? 혁명 없이 일하는 거야 어떻게? 맞아? 아니면 존재하는 농업에 관한 프랙티스 뭐였던? 이거 아니겠네 이제 현존하는 거니까 이제 농업 아니었고 뭐 나쁘지 않겠다 그래서 뭐냐면 Process of creating modern farm in Europe 유럽의 뭐였을 땐 modern 현재 농부에 관한 생산 과정지? 해놓고 발라면의 실천 정리해봐. 농민들 스스로가 한 번 먹고 나서 농민들 스스로가 이런 추가 돼 있었어. 지금 열심히 하게 되면 당연히 농부가 일단 뭐를 일단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저게 실제로 맞는 얘긴 건데? 되게 양호하다. 그렇지 않냐? 유럽 양호하네. 만약에 정답 한 번인데 그 우리나라가 만약에 우리 조선시대 때 농민이 난다 일어나가지고 이랬으면 다 죽었을 거야 그치 뻔하지 다 죽었을 거야 정답 한 번이었고 주제 유럽의 현재 관한 농부들을 창조하는 것에 대한 과정 그래서 만드는 것의 과정이었고 다음 거 진짜 어려워? 이거 내가 유추하노